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영상. 네개 중에 두 번째 테크닉인 DTF입니다.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순 없지만, 성능 좋은 DTF 프린트를 통해 얻어지는 필름으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건데요. 며칠 전에 커스텀 빌리지라고 그곳에 다녀와서, 야, 커스텀 비즈니스에 정말 최상단에서 UV DTF와 이 DTF 장비로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이 공급하는 이 서포터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대표님이 계시구나. 그 회사가 빵빵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덧붙여서, 아, 이 커스터마이징 비즈니스를 확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인플루언서가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DTF 필름 샘플들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DTF를 그냥 딱 부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이렉트 투 필름. DTF를 하는 장비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알고 있죠. 중국산 덜덜이 DTF. 덜덜이라고 부른다. 이게 그 파우더를 뿌릴 때 절컹절컹절컹절컹 하면서 덜덜덜덜덜덜덜 하면서 파우더를 묻히고 그걸 또 많은 양이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떨어뜨리고 그때 막 덜덜덜덜 떨거든요. 그래서 덜덜이 DTF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DTG 장비로 반전을 시켜가지고 옷이나 원단 대신에 필름을 위에 올려가지고 필름에다가 컬러를 찍고 흰색 잉크를 찍고 파우더를 그때는 장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덜덜덜덜덜 해가지고 털어내고 그 필름을 오븐에 넣어서 핫멜트를 말려내서 DTF 필름을 만들어낼 수 있죠. 뭐, 마스터가 저한테 설명한 거는, 브라더가 만드는 DTF는 40에 60짜리 이 필름 하나를 넣어서 바로 만들어내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필요한 대로 쓸수 있다. 정말 극소량을 만들 때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잉크의 사용량도 좀 적다. 좋은 DTF 필름을 찾아내면 정말 좋은 컬러를 구현해내면서 자기는 그걸 해냈다라면서 자랑을 했었는데요. 이 덜덜이 DTF는 제가 알기로 50cm 폭의 100m짜리 롤을 걸어놓고 프린팅을 쭉 해나가는 건데요. 뭐 1시간에 뭐 16m를 만들어내냐, 10m를 만들어내냐, 뭐 이런 스피드도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 제가 잘 몰라서 귀동냥한 걸로 좀 말씀드리는 거라서 틀린 부분은 댓글에다가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프린팅을 해내고 그 핫멜트 가루를 묻혀내고 오븐에 넘어가서 마지막에 그게 다시 감기면서 이제 필름이 100m짜리를 쭉 해내게 되는데요. 총 기장은 뭐 3m 정도 되는 프린터 장비 한 곳에서 그런 올라운드가 끝나게 됩니다. 맨프로텍의 아발란체 장비를 보고 왔는데 너무 멋진 장비더라고요. 뭐 장비에 대한 거는 커스텀 빌리지 영상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DTF는 DTG와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달라요. 장비적으로 봐서는 DTF도 DTG도 흰색 잉크를 쓰는 프린터 장비인데 그 흰색 잉크 엄청 문제죠. 그래서 그걸 서큘레이션이라고 계속 돌려주고 그 안에 그 침전되는 그뭐 성분 이름 잘 모르겠지만 걔가 침전된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모터로 계속 잉크를 돌려야 되고, 관 안에서도 그 침전물이 쌓이게 되면은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죽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계속 흰색 잉크를 서큘레이션 시키는 장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흰색 프린터 헤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습도가 생명이라서 이게 건조해서 말라서 이 프린터 헤드가 움직이면은 바람을 타고 이게 마를 수도 있으니까 습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프린터 헤드에 원단에서 나오는 그 섬유 조각들이 달라붙으면은 또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주 범퍼로 닦아내야 되고, 그런 다양한 유지보수 시스템이 자동화가 안돼 있으면 헤드가 정말 금방 막히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하나 망가지면 헤드 하나에 100만원씩입니다. 아, 말씀하시는 바로는 이틀만 해도 100만원을 해먹는 데가 있고, 대충 수명은 1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2년 반 동안 사용한 업체도 있고, 얼마나 잘 유지보수와 관리를 잘 해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가 헤드의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DTG나 DTF나 그놈의 헤드가 돈 잡아먹는, 예,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는
휴일날에도 공장에 나와서 그 헤드를 청소해주고 마르지 않게 닦아주고 잉크를 뿜어내가지고 헤드를 쫙 뚫어내주고 압축 상태로 유지해서 마르지 않게 만들고 쉬는 날이 없이 찾아와서 그 유지보수를 매일매일 해줘야 된다고도 하는데 요즘은 많이 발전돼서 그러진 않다고 합니다. DTF와 DTG는 비슷하면서도 또 전처리라는 DTG는 티셔츠에다 전처리가 들어가서 잉크가 들어가야 되지만 DTF 필름은 필름 자체에 전처리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름도 유통기간이라는 그런 게 있고 한번 뜯어서 오픈했으면 웬만하면 다 인쇄를 해내야지 그거를 얼마 쓰고 잘라놨다가 나중에 또 하면은 퀄리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수축이 왔거나 전처리제는 바짝 마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습기를 머금으면서 물방울 같은 그런 뭐 안 좋은 퀄리티의 필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DTF도 DTF 나름대로의 힘든 점이 있고 DTG도 DTG 나름대로의 힘든 점이 있지만 그거는 우선 제껴놓고 잘 배워놓고 잘 유지보수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건 제껴놓더라도 이 DTG와 DTF는 분명히 또 다른 점이 있죠. 나중에 설명할까 했는데 아 그건 나중에 좀 제대로 설명하겠어요. 비교를 해드리면서 예를 들면 뭐 DTG는 이렇게 찍을 수 있지만 이런 모자나 아니면 DTG와 DTF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필요할 때 그 기법을 넣는다라는 정의가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 DTF가 DTG를 막 넘어서서 제가 미국에서 어떤 바이어랑 통화할 때도 미국도 거의 DTF판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DTF가 DTG를 잡아먹은 것 같은데 그건 또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브랜드 쪽이나 고가 제품에는 여전히 DTG가 좀 많이 사용되고 있어 보이고 저가 제품 실크 스크린을 대체한다라는 게 DTG는 약간 무리감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실크 스크린은 뭐 500원, 1000원 정도에 찍어낼 수 있다면 DTG는 그래도 4000원, 5000원, 6000원 뭐 이런 갭 차이가 너무 커서 경쟁 상대가 될까? DTG가 많이 싸져야겠는데?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DTF 필름은 대충 가격을 보아하니 요즘 2000원, 1500원, 1000원 그 밑으로도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작은 로고는 정말 싸고 큰 로고는 좀 비싸고 필름 안에 얼마의 그 공간을 차지하느냐가 가격을 승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실크 스크린은 크기는 크든 작든 상관없지만 몇 도를 사용하냐가 가격의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DTF 필름은 컬러에 상관없이 그 규격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는 1m에 얼마 라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말 싼 데는 만원 밑으로도 있고 비싼 데는 만원 초반에서 만원 중반대까지 가더라고요. 분명히 유지보수와 퀄리티 차이 그 다음에 헤드가 하나라도 막히면 얇은 선이 갈 텐데 그건 잘 안 보일 거 하지만 두세 개가 같이 막혀버렸을 때는 그 선이 굵기가 눈에 띄게 커지면서 불량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 차이에서 얼마나 퀄리티 컨트롤을 잘 해가지고 불량은 빼내고 혹은 DTF 필름의 성능이 좋아서 얼마나 컬러감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 이런 차이로 퀄리티 이슈를 좀 받기도 하더라고요. DTF 필름은 가격이 DTG보다 3분의 1, 2분의 1로 저렴해지면서 좋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가성비가 좋다 하면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디지털 프린팅을 대체하는 게 DTG가 아니라 DTF 쪽으로 넘어간 느낌은 확실히 납니다. 하지만 DTF 필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디자이너한테 있어요. 왜냐면 DTF 필름은 티셔츠를 DTG와는 다르게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DTF 필름으로 꽉 채운 디자인을 하면 땀이 차거나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과 라인들로 그 다음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금 디자인에 녹여줌으로써 그런 부분이 통풍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DTF 필름을 찍어서 그 위에 이렇게 열 전사 필름을 더해가지고 무광과 유광의 조화를 이루면서 좀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티셔츠를 만들 수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꽉 막힌 디자인으로 채워버리면 필름의 밑에 있는 핫멜트가 녹아서 티셔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옆으로 퍼져가지고 불량을 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붙여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글루가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몇 번 더 누르다 보니까 글루가 다 삐져나와서 타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DTF 필름과 이 열전사지는 같은 곳에 위치하려면 이렇게 라인 형태로 그려주거나 그리고 이건 캔버스 베개도 찍어봤는데 네,
이렇게 별도 로고로 포인트를 줄 때 이건 3D 발포 실버고 이건 골드, 여기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DTF 필름으로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열전사 필름은 한 컬러짜리는 괜찮지만 두 컬러, 세 컬러짜리를 하기에는 핀트를 맞추거나 이런 게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떼어내는 게 장난이 아니죠. DTF 필름은 떼어낼 필요 없이 그냥 딱, 와 이거를 이 디자인을 떼낸다. 저는 안 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DTF만의 또 장점이 있고 떼내는 게 없고 가격이 좀 싸고 약간의 디자이너가 피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해가면 해낼 수가 있는 게 있고 못 해내는 게 있고 이런 기법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디자이너는 정말 좋은 디자인에 만들어낼 수 있고요. DTF 필름으로 네, 못 찍는 곳이 없어요. 이 캔버스에다가 디지털 프린팅도 하지만 손잡이 같은 데다가 로고를 찍겠다 뭐 이런 것들은 DTG 머신에서는 정말 불가능하죠. 제가 봤을 때 DTF는 모자에다가 로고를 올릴 때 후드티나 맨투맨, 땀에 그 배출이 심하지 않은 옷, 캔버스백, 그냥 일반 가방, 신발 등 다양한 곳에 프레스기가 작동만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디든지 붙일 수 있고 다리미리도 붙일 수 있으니까 진짜 팔방미인이죠. 그런 성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DTF 필름을 최고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DTG보다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중국산 장비들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발전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DTF 필름 뽑아낼 때 그 앞에 사람이 꼭 지키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헤드의 상태나 프린팅의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오래지 않아서 끝나서 100m를 사람이 체크하지 않아도 쫙 끝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DTF 필름도 DTG도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열전사 필름, 저는 개인적으로 요 티도 그렇고 이 가방도 그렇고 이 열전사 필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약간 금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히트프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이사님들 하루 만에 3개 찍었습니다. 별이 3개! 3개!